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추 대표가 무슨 이유로 광주까지 와서 영화를 본 걸까요? 정경원 기자가 그 속내를 분석해드립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추 대표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추모비도 참배했습니다. 영화는 5월 단체 회원, 5.18 당시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관람했습니다. 진실을 땅에 묻을 수는 없다. 거짓으로 참을 이길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밝혀주는 기자 정신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추 대표가 서울 대신 광주에서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걸 두고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즉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호남의 지지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란 얘기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특별 우대 정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당내 기반이 취약한 추 대표가 호남의 지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지지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려는 정치권의 호남 공들이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